하시죠? 네. 오늘 이 새벽 대표님 모시고 진홍과 함께 오전에 우리 자가치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자가치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심시간 우리 해산물 먹고 우리 상인들의 어려운 우리 상인들의 불안 함께 얘기 듣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자가치 시장을 비롯한 전국의 대한민국의 수산 관계자들 그리고 횟집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들 걱정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니 걱정을 넘어서 생존의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상인들이 이런 불안을 느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요? 절대 안 돼!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 먼저 지켜주는 대통령, 우리의 상처를 지켜주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대통령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이 하는 말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협했던 전범국가입니다. 이런 일본이 지금 자기 나라의 해군수를 자기 나라에 전달하지 않고 전 세계에 함께 쓰는 바다에 흘려보내겠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일본이 자기들이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나라 도달하려고 그 위험한 해고염수를 인류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런 짓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오케이! 하는 이런 대통령이 제정신입니까? 들러리 시찰단, 멍텅꼬리 시찰단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뭘 하고 왔는지 제대로 검증을 하고 왔는지 무엇을 보고 왔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아이가 검증이라시고 내놓는 결과를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IAEA에 제일 많은 돈을 내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두 번째 돈을 많이 내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일본은 세 번째로 IAEA에 돈을 많이 내는 나라입니다. 이런 검증기구가 내놓은 결과를 우리 국민 보고 믿으란 말입니까?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도대체 우산 앞바다에서 물질을 하는 개념인들의 생존권을 누가 지켰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영업을 걱정하는 우리 동네 핀들 사장님의 생존권은 누가 걱정해 줍니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도대체 누가 챙겨줍니까? 시민 여러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그 누구의 문제도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대합니까? 네. 온 국민이 막아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온 국민의 분노를 담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당원 여러분 모두 힘을 모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반드시 막아냅시다. 할 수 있습니까? 네. 오늘 이재명 당 대표님과 우리 지도부가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명단 지역에 5개의 신호당이 함께 이를 뭉쳤습니다. 부산에서부터 우리 영남권에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함께 막아냅시다. 자신 있으시죠?